보시는 화면은 스냅돔과 그리고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이너 같이 결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왼쪽에 여기 사이드 메뉴가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런 형식, 그죠?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뭐 상당히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좀 상당히 또 재밌어요. 버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건 구글의 이미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소스 코드인데 그걸 스냅돔으로 다시 다 구현을 한 거예요.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아마 체크박스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데이트 피크 데이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시는 개발자, 참여자분들은 스냅돔과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을 같이 결합시켜 놓은 이게 스냅돔 머티리얼이에요. 스냅돔 머티리얼. 그죠?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참조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